안녕하세요. 혜지쌤의 부글이에요. 오늘은 부글 7강으로 인사드리네요. 6강에서는 흰색 충전기와 나뭇잎을 그렸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얌님이 댓글로 금붕어를 요청해 주셨답니다. 금붕어라. 제가 특히 인공물보다는 자연물 그리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마침 귀여운 금붕어를 요청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오늘 부글 7강의 소재는 바로 요 금붕어입니다. 참고로 금붕어는 2017년 평택대, 2018년 배재대와 청주대, 2021년 가천대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소재예요. 그리고 성명대 예상 출제 소재로도 금붕어가 있죠. 금붕어가 대학교에서 실제로 꽤 많이 출제되는 편이랍니다. 그러니 금붕어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금붕어는 곡선미가 있고 특히 지느러미와 꼬리가 하늘하늘한 게 특징이죠. 그 특징을 잘 보여줘야 하는데 잘못 그리면 딱딱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채색해야 하는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금붕어의 미톤을 초벌해 줄 거예요. 사용한 색상은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와 옐로우 딥에 화이트를 소량 섞어주었어요. 사선붓의 끝부분이 라인을 타고 가면서 금붕어의 둥근 양갑에 맞게 채색해줍니다. 아래쪽 배 부분은 다른 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빛을 세게 받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남겨가며 채색해주세요. 전에 댓글로 하이라이트들은 왜 남겨가면서 채색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나중에 닦아내고 화이트를 찍어도 되지만 그러면 남기면서 칠하는 것보다 하얗기도 덜 하얗고 밑톤을 닦아내고 화이트까지 하려면 붓이 3번이나 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남길 수 있는 큰 하이라이트들은 남겨가며 칠하고 자잘하고 디테일하게 여러 번 남겨야 하는 경우는 일일이 남기는 게 더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나중에 닦아내고 화이트를 찍어주는 편이랍니다. 다음 꼬리와 지느러미 부분은 같은 색의 물을 조금 더 섞어서 물감 농도를 조금 더 맑고 가볍게 채색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꼬리와 지느러미 부분들에도 결에 따라 생기는 밝은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로 조금씩 남겨가며 채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몸체와 무게감 차이가 생기면서 더 하늘하늘해 보이겠죠? 가장 뒤에 있는 꼬리 부분은 더 연하고 채도를 조금 더 낮춰줄 거예요. 그래야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쉘 핑크와 잔 브릴리언트를 섞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옐로우 오커에 화이트를 섞어서 남은 배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색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첫 톤은 마무리되었어요. 이번엔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를 사용하여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한 톤 더 칠해줍니다. 이렇게 자연물인 경우엔 중첩을 잘 써주면 훨씬 더 깊이감이 더 많이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옐로우 오렌지를 그냥 꽉 채워서 다 칠하면 굳이 처음에 밑톤을 시간 들여 칠한 이유가 없었겠죠? 밝은 부분들 결 사이사이를 조금씩 남겨가면서 첫 톤이 어느 정도는 보이게끔 채색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 좁은 영역들을 채색할수록 붓 사이즈를 작게 바꿔주세요. 큰 부분엔 큰 붓, 작은 부분엔 작은 붓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특히 지느러미 두께 외곽을 절대 두껍거나 너무 진하게 잡지 마세요. 아무리 밑톤을 연하고 맑게 칠해도 두께 부분을 너무 두껍게 잡으면 무겁고 딱딱해 보인답니다. 붓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은 실수를 안 하게끔 처음부터 3필이나 2호에서 3호 정도로 작은 붓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금붕어 하면 떠오르는 색, 붉은 다홍빛을 더 진하게 올려줘야겠죠? 저는 빨간색을 만들 때 항상 우페라와 버밀리언유를 섞어서 쓴답니다. 그렇게 쓰면 그냥 퍼머넌트 레드나 로즈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쨍하고 맑은 색감이 나와요. 금붕어는 빨강보다는 다홍빛이 더 강하니 오페라 버밀리언유 중에서도 버밀리언유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제 색깔을 만들었다면 금붕어의 얼굴 부분과 비늘 부분 등 더 강조해 줘야 하는 부분들에 칠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와 원래 칠해져 있던 밑톤색을 결 느낌 또는 비늘 느낌이 나게 조금씩 남겨가면서 칠해 주세요. 그래야 양감과 색채감이 더 잘 느껴지겠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퍼머넌트 옐로 오렌지로 어둠이 필요한 부분들의 결 느낌에 맞춰서 지느러미 질감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금붕어의 몸체가 둥근 형태니까 옐로 오커에 버밀리언 유를 살짝 섞어서 배 바로 위쪽에 어둠을 더 잡아주고 옐로 딥과 옐로 오커에 화이트를 섞어서 아래 배 쪽으로는 살짝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몸체의 둥근 양감이 느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금붕어의 눈을 채색해줄 차례예요. 옐로 오커와 번트 엄버에 화이트를 섞어서 홍채를 제외하고 흰자 부분에 칠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블랙으로 홍채를 칠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남길 수 있는 큰 하이라이트는 빼고 채색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흰자에 칠했던 색에 번트 엄버를 조금 더 섞어서 눈의 깊이감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이 부족한 부분들이나 앞뒤 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한 톤 더 눌러줍니다. 색은 기존에 썼던 옐로 딥에서 버밀리언 휴까지 주변 색에 맞게 여러 가지로 사용해주세요. 인공물과 달리 자연물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사이 경계색들을 혼색을 잘해서 잘 풀어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옐로 딥과 옐로 오렌지 사이의 경계를 풀고 싶다면 옐로 딥과 옐로 오렌지를 섞어서 사용하듯이 말이죠. 이제 물방울을 칠해볼까요? 잔 브릴리언트의 미네랄 바이올렛을 섞어서 하이라이트와 반사광 부분을 남기고 물방울 윗부분을 칠해줍니다. 같은 색에 물을 살짝만 더 타서 연하게 만든 뒤 반사광과 부딪히는 부분만 한 번씩 풀어주세요. 그리고 반사광 부분에는 옐로 딥에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채색해주세요. 물방울 윗부분 색은 사실 다른 예쁜 색을 칠해줘도 되는데 반사광 부분엔 옐로 딥 색을 사용해줘야 금붕어의 색감이 반사되어 보여서 훨씬 더 조화로운 색감으로 보인답니다. 금붕어의 비늘과 지느러미 결 사이사이 등 빛을 조금씩 더 찾아줘야 입체감과 묘사력이 더 올라가겠죠. 니오에서 사무붓을 이용하여 깨끗한 물로 밝게 해줘야 하는 부분들을 닦아내주세요. 이때 붓에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닦이니까 한 번에 닦으려고 욕심내서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물을 많이 써보시는 거랑 적게 쓰는 거랑 뭐가 더 잘 닦이는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닦아낼 때 중요한 점은 붓을 왔다 갔다 적어도 두세 번은 해주셔야 깔끔하게 잘 닦인답니다.
드디어 색연필을 사용할 차례예요. 프리즈마, 그위사와 고삼칠을 사용하여 금붕어의 머리와 얼굴 부분에 더 진하게 강조시켜서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시고요. 구이 2번 색으로 결묘사를 그리드 방향에 맞게 표현해주세요. 918과 1022번 색으로 지느러미 부분들의 어둠과 묘사를 더 넣고 빛이 좌측 상단에서 오니까 금붕어의 몸체의 우측 하단 부분에 943번과 1074번 색으로 비늘을 조금씩 더 잡아줍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 매트 화이트로 아까 물로 닦아낸 부분들의 디테일을 살려가며 콕콕 찍어주고 생블랙으로 눈과 입속 어둠을 살려주면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금붕어를 그렸다. 문제는 비늘이 가벼워 보여야지 무거워지면 안 된다.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금붕어는 물감 농도를 맑게, 특히 지느러미 두께 부분은 최대한 얇게 강약을 주면서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금붕어를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이제 부글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금붕어는 척하면 척으로 예쁘게 그릴 것이다. 또 그리기 어려운 개체가 뭐가 있을까? 어디서 누군가가 다음 그릴 개체를 부탁해 주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댓글이 기다려진다. 혜지쌤의 일기 끝!